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종교나 뭐 철학,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 뭐 간단히 생각하면 종교와 과학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정반대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뭐 그 사이에 있는 뭐 철학이나 수학 같은 것도 요즘 이제 과학 철학 시대가 되니까 뭐 철학이 수학화 돼버렸죠. 그래서 가다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게 대해서 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왜 제가 이제 도표하는 데냐면 서로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좀 보여주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는 다 인간이 해석한 세계입니다. 세계 자체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는 세계 자체를 자기가 이해한 것이 세계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는 건 다 세계를 해석한 겁니다. 자, 인간, 뭐 자아, 에고로 합시다. 인간이 해석한, 설명한 또는 뭐 이해한 세계입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다 해석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존재 세계 그 자체가 있는데 다 해석한 거야. 우리 세계 자체를 알 수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세계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다 볼 수 있어. 나는 내 자신을 모르지만 살고 있잖아. 내가 다 알고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위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과학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소화를 시키고 하는데 내가 그 옛날에 그걸 몰라도 다 위가 소화시키고 다 살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존재는 그 자체를 살 수는 있는데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한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와 철학과 수학과 과학에도 이 서로 횡적인 관계가 있어요. 뭐 딱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의 그 변형이 되죠. 변형. 변형이라는 게 일종의 그 심리적으로 말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전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치. 약간 그 위치를 좀 바꾸는 거죠. 변형, 전치.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 수학, 과학은 이제 서로 통한다는 걸 첫째 이제 말씀드리고 흔히 뭐 이 종교를 할 때 뭐 기독교가 가장 이제 이 기독교는 제조신입니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해서 제조신이거든요. 그 제조신은 영혼 불멸을 또 믿고 이게 유일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철학이 오면 뭡니까? 철학은 존재와 이 첫째 이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공간은 정적인 겁니다. 공간은. 마치 우리 공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죠. 정지되어 있는 공간에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존재의 공간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고 개념이고 또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상상을 하죠. 인간이 상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요. 상상이 없으면 심지어 추상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수학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상상계. 어떤 그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철학의 현상학입니다.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죠. 뭐 존재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관념에서 볼 때 이제 동적이 되는데 그 철학이 이제 존재와 공간이 이제 수학에 가면 공간학, 기하학 이게 공간적, 기하학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하죠. 이제 딱 보면 제조, 만들고 존재와 공간, 공간에 만들죠. 이게 이론이 왜 나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수학의 단골을 갖기 때문에 물리학이 나오는 거죠. 물론 뭐 물리학적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적 이론은 그 전에 현상학 같은 것은 거의 심리학과 심리학 쪽에 속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이 종교와 철학과 수학, 과학이 이 일, 제조신, 영혼, 불멸, 유일신, 존재와 공간, 시각, 기하학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대신에 제조신이 아니고 이제 동양 같은 거에 조화신입니다. 조화신, 뭐 우리가 천부경 같은 거는 조화신이죠. 동양학이 도학이 다 조화신입니다. 자연을 근본으로 하는 게 다 조화신입니다. 자연은 변화무상하죠. 범신이죠. 이거는 시간과 관계돼. 시간이 위에 이제 그 제조신은 공간과 관계돼 있다면
이 시간과도 관계돼. 이게 동적이죠. 변화, 운동, 죽음, 생멸하는 세계라는. 요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뭐예요? 시간이란 변수를 갖다 놓은 게 뭡니까? 이게 시간학이, 아까 공간학이 돼. 시간학이 대수학이야. 원래 서양에 이제 그 과학이 생기기 전에 원래는 기하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모든 그 철학도 기하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엄정하게 할 때 기하학적 훈련을 하죠. 근데 대수학이 나오면서 동적인 움직이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요즘 이제 미적분이 다 대수학 아니에요. 이제 계산할 수 있다. 대수학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좌표 함수가 되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제조신 이 라인하고 그 다음에 조화신 라인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함수도 다 여기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건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이 딱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이제 믿는 거죠, 결국은. 이게 철학에 오면 보이지 않는 게 오면 존재해라. 이데아가, 이게 다 안 보여. 이데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것도. 원리라는 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있지만 우리 원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동일성, 실제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철학, 보이지 않는 걸 대상으로 영원한 철학이라. 이게 현상학 계통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수학에 가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영은 없는 거죠, 그죠? 사과가 하나 있으면 하나인데, 사과가 없다면 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부터, 없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가 영이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 있으면 일이고, 그럼 1에서 무한히 계속 많으면 어떻게 무한대대, 무한대. 이 수학이 이것도 다 관련이 있죠, 그죠? 딱 보니까. 대수학이고, 이 함수란 게 결국 0과 1과 무한대의 계산이야. 간단해요. 그래, 0이 있으면 반드시 1이 있어야 되고, 1이 있으면 무한대가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이게 참 묘하죠, 그죠? 이게 이제 과학에 와서 이제 그 X라는 미지수, 보이지 않는 신이 과학에 가면 미지수가 되는 거야. 미지수가 되는 거야. 이게 도표, 좌표 공식으로만 Y꼴로 X가 되는 거야. 미지수야. 과학이라는 건 X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지수 X라 놓고 X가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보다 X가 있다 해놓고 X에 따라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를 가정해, 부호로 가정해놓고 나중에 답을 넣는단 말이야. 뭐, 종교, 철학, 수학, 과학이 이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걸 뭐 엄정하게 말하면 똑같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게 변형 관계예요. 변형 관계. 종교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철학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수학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수학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과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거는 역시 자연이죠. 자연이라는 일반성이죠. 자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과 소리자. 빛은 우리가 뭐, 입자도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잖아. 소리는 파동이죠.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이제 파동인 거야. 이 우주라는 게 좀 파동이라. 울림이란 말이야. 우리 몸도 사실 이 파동이야, 사실은. 우리가 막 그 사물이라 생각하는데 이 파동이야. 우주 생성. 이게 셰프란 말이야. 우주 전체는 다 자기야, 자기. 자아가 아니고 자아라는 게 에고잖아. 자아는 에고인데 우주는 셰프란 말이야. 에고가 아니고. 우주 전체는 하나야. 그랬을 때는 셰프가 돼, 셰프. 이 셰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건 이제 수학에, 아까 다시 좌표를 넣으면 0, 1, 이게 좌표가 되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걸 좀 새로 정리를 한 겁니다. 철학은 존재, 존재자, 욕망, 이렇게 다 좌표가 의식과 같고. 이게 이제 특히 불교, 기독교에 하면 이제 불교는 무, 공, 헌데 기독교는 절대 실체가 되잖아. 무한대로 봤을 때 이게 생멸이라. 무한대로. 무한대로 끊임없이 생멸하는 게 생멸을 하는 거죠. 이게 생멸하기 때문에 또 불변이란 단어를 만들어내고 영원이란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일종의 그 중생의 철학이라. 중생, 많은 거 중생의 철학일 수 있고. 인간, 자연신, 신인간, 인간과 자연, 신인일체 이렇게 수학, 철학, 종교, 인간을 이렇게 또 수평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이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네 발로 갈 때는 평면적인 걸 이제 걸어가니까 자기가 평면인지도 몰라. 입체로 서야지만 평면을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3차원에 있어야 2차원을 확실히 아는 거야. 또 2차원에 있어야 1차원을 정확히 아는 거야. 자, 1차원에 있어야 다시 0차원, 제로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1차원에. 그거 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직립보행에서 서서 간다는 것은 평면과 입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수학과 철학과 종교와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게 서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장르로 봤을 때 따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있습니다. 다시 이걸 종교로만 이렇게 봤을 때도 재밌어요. 무교, 불교, 기독교, 과학 이렇게 하는데 과학과 종교 관련이 있잖아요. 세분화하면. 무교는 북두칠성, 불교는 만다라, 기독교는 십자가, 과학은 좌표라. 거꾸로만 뭐 과학을 종교로 말하면 좌표를 믿는 신이야. 맞죠? 북두칠성이라고 옛날에 그 다른 기구에서 때 밤에 불도 없고 이랬을 때 밤에 달과 더불어 별이 있는 별을 바라보고 별이 시계야. 북두칠성이 움직이는 것 따라 계절이 다 계절을 알 수 있고 시간을 다 알 수 있었던 거라. 이 하늘에 떠 있는 시계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걸 다 개척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불교라는 것은 인간을 이제 그 어떤 그 깨닫게 하는 식으로 북두칠성이 만다라로 변했죠. 이게 북두칠성이 시자라 이게. 이게 숟가락 시자라 그러는데 이게 북두칠성을 나타내요. 요 네모의 북두 네모 일곱 별이라 이게 각이. 이게 이제 만다라로 변했잖아요. 기독교에서 만다라가 이게 운동하는 걸 딱 떼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이 만다라는 좌만다라, 우만다라가 있어요, 이게. 양쪽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운동하는 표시를 빼버리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거는 사형, 딱 갇히는 거잖아요, 갇히는 거.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어떤 구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원래는 뭡니까? 형틀이라, 형틀. 십자가에 갇히는 거예요. 형틀.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좌표는 뭐야? 좌표라는 것은 인간이 수직으로 서면서, 내가 수직으로 서니까 수평이 보이는 거야. 평면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세워서, 그게 이제 다 이 관련이 있는데, 과학화되는 시대에 와서는 X축, Y축으로 딱 놓으면 십자가. 이 십자가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그리고 이 도형 자체도 이렇게 이제 다 관련이 있단 말이야, 관련이. 그래서 무교는 칠성신, 불교는 부처님,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하느님. 과학은 함수신이야. 과학이라는 그 Y 꼬로 FX, 뭐 Y 꼬로 AX 플러스 B 이 공식에 넣으면 그게 기계라는 걸 그 공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식을 물질화 한 게 기계야. 그러면 그 집어넣으면 내가 알고 싶은 게 다 나오고 그걸 함수신이라 볼 수 있어. 과학신, 함수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했을 때 무교를 위해서 인간이 있고 불교를 위해서 있고 기독교를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인간이 있어요. 그건 다 아니야. 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제 후차적으로 발명, 발견한 거죠. 삶을 위한 주술과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다. 다 삶을 위한 거지 그것 자체를 위한 건 아니란 말이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 과학과 종교와 이 철학과 이것들이 다 관련이 있단 말이죠. 관련이 있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다 연대적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고 막 그냥 다른 세계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창조를 할 수 있어. 과학을 하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상상력이 발휘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과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연대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왕래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학 기술이 그럼 그냥 정지된 같은 가치 생활이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발전하고 상상계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려면 종교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철학도 알아야 되고.
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는 항상 확대 재생산되면서 나아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여러 장르들도 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